와인을 많이 마시다 보면 중급자 이상으로 갈수록 맛보다는 향으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향에 초점을 맞춰서 추천을 하게 되면 초보자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초보자들도 직관적으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3만원 미만 가성비 와인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보이가스는 스페인 국민 스파클링으로 프랑스에서는 샴페인,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부릅니다. 6만원대 샴페인을 마시다가 저렴한 까바를 마시면 금방 꺾여버리는 버블, 인위적인 향으로 인해 대부분 실패를 하는데 보이가스는 마카베오, 팔렐라다 포도 품종에서 오는 사과 앞에 빵향, 그리고 30분이 지나도 지속되는 버블감으로 1만원대 가성비 스파클링으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러시안잭은 뉴질랜드 말보로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으로 척박한 땅을 최상의 포도밭으로 만든 러시안잭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라벨의 진꾼이 천상 농부인 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쇼비뇽 블랑은 푸릇한 열대과실향, 시트러스 향이 주를 이루는데 러시안잭은 묵직한 산미와 바디감을 더해줍니다. 클라우드 베일을 즐겨 마시는데 가격이 부담될 때 항상 집게 되는 2만원대 화이트 와인입니다. 일명 BTS 전국의 와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이 와인을 마시면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동부 마르케 지역에서 생산되고 비르고는 힘을 뜻하며 라벨의 칼은 강력한 땅의 기운을 받은 특별한 와인을 뜻합니다. 산지오베제의 라이트한 산미와 메를로에서 오는 부드러운 목농김으로 체리, 베리향과 함께 가벼운 치즈, 과자랑 마시면 좋을 와인입니다. 2만원대 초보자에게 권했을 때 가장 좋은 평을 들었던 와인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협업해서 만든 와인으로 신의 몰빵에서 주인공이 이 와인을 마시며 영국 락그룹 퀸의 노래인 보헤미안 랩소디가 귓가에 들리고 이 와인을 오퍼스원에 비견하기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앞선 비고르보다 좀 더 묵직하고 일반적인 보르도 블렌딩에서 멀로 비중이 높아 목농김이 부드럽습니다. 블랙베리, 가죽 후추의 스파이시함과 좀 더 복합적인 향이 나는 와인으로 개인적으로 샤토 딸브를 마시고 싶을 때 대안으로 선택하는 2만원대 와인입니다. 신콘타는 이탈리아로 50을 뜻하는데 와이너리인 산마르지노의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와인입니다. 라벨의 연도는 와인을 만든 빈티지를 표시한 것으로 50주년인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디비노 4.0 이상이면 좋은 와인인데 4.3포인트이고 3만 개의 평가도 이 와인의 인기를 말해줍니다. 와인샵에 가면 1인당 1개 구입 수량을 정해놓을 정도로 매장에 들어오면 금방 소진됩니다. 프리미티브 품종의 풀바디함, 다크 초콜릿과 산도가 강해서 고기와 함께 마시면 좋을 와인입니다. 지금까지 마신 와인들 중 10만원 미만 가성비 베스트 와인을 추천해보려 합니다. 델라모트는 1760년 프랑스와 델라모트가 설립한 샴페인 하우스입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샹파뉴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상위 라인으로 블랑드블랑의 최고봉인 살롱 샴페인이 있고 연간 75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샴페인으로 꼽은 이유는 언제 오픈해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샤르도네를 기본으로 해서 신선한 과일향과 섬세한 질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맛이 적은 브리 스타일로 구매하시면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와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이트 와인은 올리비아 르플레르 레시티를 추천합니다. 올리비에는 프랑스 부르고뉴 화이트의 탑 생산자로 우아하고 섬세한 부르고뉴 와인을 접하고 싶은 분께 최적의 선택입니다. 가성비 화이트 와인으로 꼽은 이유는 10만원대의 메르소 향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레지오날급이지만 상위 라인인 레시티를 꼭 구입해야 하는데 일반급은 스틸 숙성을 하는데 반해 레시티는 1년 정도 오크 숙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비는 프랑스에서 좋은 빈티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2019 레시티를 구입하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 가성비 추천 와인은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 베로나 지역에서 만든 토마시 아마로네입니다. 1959년 첫 병을 생산으로 현재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간 30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셔본 가장 복합미와 구조감이 좋았던 와인으로 아파시멘토 제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른 생산자들은 신선한 포도를 그대로 착즙하는 데 반해
토마시는 100일 동안 대나무 랙에서 건조해서 사용합니다. 45% 증발된 와인은 15도의 높은 알코올을 만들고 와인의 복합미와 구조감을 더해줍니다. 이태리 최고 빈티지인 2016빈을 추천합니다. 이탈리아 중부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만든 아르지아노 BDM입니다. 이탈리아 3대 와인으로 바롤로 BDM 아마로네가 있는데 BDM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줄임말로 브루넬로는 산지오베제의 클론 품종을 뜻합니다. 이 와인을 픽한 이유는 얼마 전 20만원대 사세티 BDM과 비교시음을 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3배 이상 가격이 저렴한 이 와인을 더 비싼 와인으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블랙베리, 체리향과 이태리 특유의 제비꽃 향, 그리고 오크 바닐라 향으로 누구나 좋아할 와인입니다. 가성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페인 후미아 지역에서 만든 후안길 실버입니다. 포도 품종은 모나스트렐 100%를 사용했는데 프랑스 론 지역의 무드베르와 같은 종입니다. 알코올 15%의 풀바디인데도 불구하고 오크 바닐라 향으로 무척 부드럽습니다. 가성비 와인을 꼽은 이유는 어떤 모임이든 돈의 와인으로 가져갔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가격도 낮아져서 5만원 미만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옐로우, 실버, 블루 라벨이 있는데 가성비 좋은 실버를 추천합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샤스 스플린입니다. 슬픔이 안녕이란 뜻으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이 와인을 마시고 우울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와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좋은 와인일수록 숙성 잠재력이 있는데 2010년 빈티지 와인을 마셔도 시음적기가 지나지 않은 좋은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5-6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 있고 이태리 스페인 가성비 와인을 마시다가 프랑스 보르도 흑향이 마시고 싶으면 꼭 구입하게 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 와인들 중 가성비 좋은 와인들을 추천해보려 합니다. 지롱드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좌안, 오른쪽을 우안이라 부릅니다. 좌안의 주요 지역으로는 메독과 오메독이 있는데 오메독에 있는 주요 네 가지 지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테스테프는 일반적인 메독 지역의 자갈밭과 다르게 점토질 토양으로 강한 탄인과 높은 산도가 특징입니다. 뽀이약은 1등급 샤토 무똥 로칠드, 샤토 라뚜르, 샤또 라필드 로칠드 3개가 있는 곳으로 강건하고 파워풀합니다. 마고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크 숙성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생귤리앙은 뽀이약과 마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은 일반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까베르네 슈비뇽을 메인으로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로 유명 와인을 다른 지역별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와인으로 대표적인 생줄리앙의 샤토타이브와 생테스테프의 라펑로체입니다. 좀 더 다채로운 구조감을 원하면 샤토타이브를, 보르도 흑향을 좋아한다면 라펑로체를 추천드립니다. 샤토타이브는 히딩크가 월드컵 4강 때 언급하면서 유명해졌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랑크리 4등급 와인으로 2008년 유명한 와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뽀이약보다는 마고향에 가까운 부드럽고 우아한 텍스처로 바뀌었습니다. 까쇼 66% 블렌딩으로 15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라펑로쉐는 생테스테프의 특성답게 전형적인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입니다. 거친 탄인과 흑향을 느끼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며 그랑크리 4등급 와인으로 1등급 샤토무통 로칠드의 바로 옆밭이어서 비슷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교 포인트로 마고 지역의 와이너리별 추천을 해보려 합니다. 프리미엄 와인인 샤토 지스크루와 데스미라이를 추천합니다. 마고 지역을 가장 잘 풀어낸 샤토 지스크루와 목넘김이 부드러운 데스미라이, 둘 다 마고 지역의 대표 와인입니다. 샤토 지스크루는 그랑크리 3등급 와인으로 부드럽고 실키하며 목넘김이 좋습니다. 2시간 병부리 등으로 어느 정도 쉽게 풀려서 와인을 한 병 따서 천천히 음미하며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샤토 데스미라이는 가난한 자의 샤토 마고라는 별명으로 5대 샤토를 마실 수 없을 때 추천하는 가성비 와인입니다. 그랑크리 3등급으로 6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뽀이약 지역의 와이너리별 추천입니다. 고급 와인의 대명사이자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좋은 샤토 뽕테까네, 그리고 가성비 좋은 페네클로를 추천합니다. 뽕테까네는 4등급이지만 2등급에 가깝다는 평이고 풀바디하지만 멀로 비율이 높아서 우한처럼 부드럽고 실키합니다. 1등급 그랑크리에서 나는 은은한 민트, 흑연향을 맡을 수 있는 와인으로
잘 풀린 퐁테카네는 긴 피니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토 페네클로는 호이하게 거칠고 강건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와인입니다. 블랙베리, 삼나무 향과 은은한 오크 바닐라 향으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바디감으로 캐주얼하게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 2022년도에 마셔본 와인 중 최고의 부르고뉴 와인들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에스프리는 앙리지로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와인 양조의 정신입니다. 오크통을 만들기 위해 아르곤 숲을 조성하고 샴에 따라 다른 특징의 나무로 오크통을 만드는 오크데루아로 유명합니다. 피노누아 비율이 80%에 달해서 엔트리급 치고는 바디감이 있는 편이고 고소한 누룩향으로 샴페인의 전형적인 향과 맛을 가장 잘 표현하는 와인입니다. 미국인이 만든 불고뉴 본 화이트입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후 샹볼 뮤지니에 빠져서 프랑스에 정착해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레드보단 화이트가 더 유명하고 아직은 가격이 착한 가성비 와인으로 바이오 다이나믹 방식을 사용합니다. 목낯에닿게 몽글거리는 부드러운 산도와 오크 바닐라 향으로 첫 향부터 우아합니다. 미네랄리티가 좋고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미끌거림이 있어서 입안에서 굴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산도가 좋고 메르소의 깨먹는 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노만에는 좋은 밸런스와 우아함이 특징이고 주브리는 거친 탄닌과 남성적인 가죽향이 특징입니다. 기아르 주브리 상베르탕은 소규모 생산자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지급이지만 프리미어 크리급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밝은 베리 가죽향으로 시작해서 스월링할수록 젖은 숲향, 음습한 지하실 냄새까지 고급 피노누아에서 나는 모든 향과 맛을 보여줍니다. 앙리 구주는 뉘생 조르주의 간판 스타로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유명 생산자입니다. 특유의 밝은 초록색 라벨도 인상적입니다. 주브르 상베르탕처럼 거친 탄닌과 가죽향이 있으면서 샹볼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와인으로 샹볼 미지니에 좀 더 가까운 와인입니다. 첫 향에 밝은 베리, 딸기향, 오크 가죽향이 올라오고 산미 탄닌, 알코올 어느 하나 튀지 않는 좋은 밸런스의 와인입니다. 에세조 지역은 시내 물방울에서 최고의 밭으로 자주 언급되는 그랑크리 밭입니다. 장마크 미오는 본노마네를 기반으로 한 탑 생산자로 에세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디아시 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더욱 기대감을 주는 와인입니다. 포도 평균 수령 40년 이상으로 30%의 뉴 오크통을 채택했습니다. 첫 향에 진한 블랙베리 향이 나고 가죽향도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화이트 와인의 미끌미끌한 오일리함도 느껴지고 비단 같은 유려한 텍스처와 특히 레이어가 살아있습니다. 그랑크리를 올라갈수록 느껴지는 밸런스, 구조감 그리고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다채로운 향과 맛의 특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만원 미만 이탈리아 가성비 와인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설립자 이름인 피오 체사레는 1881년 이탈리아 북서부 피에몬테의 알바 지역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롤로는 네비올로라는 포도 품종으로 생산되고 알코올 도수와 산미가 높고 탄닌이 강하며 프랑스의 피노누아와 비슷합니다. 가성비 와인을 꼽은 이유는 바롤로가 높은 산미와 탄닌으로 초보자가 마시기 어려운데 반해 이 와인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르노토는 이탈리아 대표 와인 가문인 안티노리가 소유한 와이너리로 이탈리아 전통적인 대형 오크통을 사용하고 작황이 좋지 않은 해에는 와인을 생산하지 않는 등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는 와인입니다. 바레바레스코 포도 품종은 바롤로와 같은 네비올로지만 바롤로보다 더 우아하고 섬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파스타나 가벼운 치즈랑 곁들여 마시면 좋을 와인입니다. 숙성된 네비올로의 풍미를 갖추면서 산미와 탄닌이 가볍지 않고 복합적인 향을 갖춘 가성비 와인입니다.
일포지오는 1980년에 설립된 최고의 BDM 생산자 중 한 사람으로 직접 손으로 수확하고 결점이 없는 최고 품질의 와인만을 생산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BDM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의 약자로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남부, 몬탈치노 지역에서 브루넬로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1시간 병브리딩만으로 쉽게 열리고 BDM 특유의 제비꽃 향을 잘 표현합니다. 바롤로보다 더 바디감이 있고 묵직한 탄닌감으로 고기와 함께 마시면 좋을 와인입니다. 안겔로 가야는 이탈리아 와인의 아버지로 이탈리아 와인의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슈퍼 투스칸이란 프랑스 포도 품종으로 투스카나 지역에서 만든 와인을 뜻합니다. 멀롯 비율이 높아 부드럽고 까베르네 쇼비뇽이 블렌딩되어 있어 묵직한 탄닌과 함께 부드럽게 목 넘김이 좋은 와인입니다. 슈퍼 투스칸을 시작하기에 가장 추천할 만한 와인으로 프랑스 보르도보다 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와인 생산지는 위로부터 샹파뉴, 부르고뉴, 론, 보르도로 크게 나뉩니다. 부르고뉴는 5개 지역으로 샤블리, 꼬뚜드디, 꼬뚜드폰, 샬로네즈, 보졸레로 나뉩니다. 꼬뚜드니는 레드 와인 생산지로 중간 지역인 꼬뚜드폰은 화이트 와인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르고뉴 화이트 3대장은 첫 번째 메르소, 그리고 플리니 몽나세, 샤샬뇽 몽나세를 꼽습니다. 세 지역 모두 우아한 오크, 바닐라 풍미에 산도와 미네랄의 균형미가 좋은 와인들입니다. 굳이 한 와인 전문가의 비유를 빌리자면 메르소의 특징은 죽은의 태양의 소지섭처럼 단단하고 남성적이지만 깔끔하게 떨어지는 산도가 특징으로 좋은 메르소에는 깨먹는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김비서가 왜 이럴까의 정장 입은 박서준처럼 부드럽지만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샤샤뉴 몽나세는 도깨비의 니트 입은 공유처럼 몽글거리고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잘 만든 샤샤뉴는 바닐라 시럽을 들이부은 것처럼 우아한 버터, 꿀의 뉘앙스가 올라오지만 산도가 받쳐주어서 너무 달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샤블리는 지역적으로 과거에 얕은 바다였던 곳이어서 짭조름한 굴, 조개 껍질 향이 특징으로 해산물과 함께 페어링하면 좋습니다. 샤블리 가성비 와인으로 장마크 브로카를 추천합니다. 가성비 샤블리로 항상 꼽히는 와인으로 시트러스, 레몬, 미네랄, 꿀향이 올라오는 샤르네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4만원대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메르소 기반 최고의 생산자인 페트렉 자이에를 추천합니다. 특유의 깨먹는 향이 특징으로 우아한 산도가 1시간 이상 유지됩니다. 오크, 바닐라, 레몬, 미네랄 향으로 1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필리니 몽나세는 국내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생산자인 도멘드라 부즈레입니다. 레지오날급도 빌라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오크를 잘 사용해서 마셔보면 직관적으로 맛있게 느껴지는 풍성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샤샤뉴 몽나세 지역의 슈퍼스타인 와인메이커 페르낭 로랑 피오를 추천합니다. 와인 동호회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꾸준하게 입소문을 타며 점점 가격이 오르는 중입니다. 균형 잡힌 시트러스와 미네랄, 은은하게 올라오는 버터향으로 인생 화이트 와인을 만나고픈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앙리시로 와이너리는 자신 소유의 아르곤 숲에서 만든 오크통으로 숙성시켜 샴페인을 만듭니다. 와인 특성에 맞추어 구역별로 별도의 나무를 관리하는 오크 테르와가 특징입니다. 피노누아 80%, 샤르도네 20% 비율로 피노누아를 많이 사용해서 바디감이 있고 탄산도 묵직하며 사과, 시트러스, 토스트 향과 함께 부드러운 산도로 인해서 직관적으로 맛있게 느껴집니다. 추천 이유는 초보자가 마셔도 맛있게 느껴지며 바틀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어서 언제 마셔도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해줍니다. 프랑스가 와인 진드기인 필록세레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필록세라 청정지역인 칠레 나무를 활용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프랑스 최고의 생산자들은 칠레의 천혜의 테루아에 반하게 되고 프랑스의 양조기술과 칠레의 테루아가 만나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예가 알마비바, 아리스토스인데 아리스토스는 프랑스 부르고뉴 탑 생산자인 리제벨 에어와 합작하여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테루아를 찾는 데만 수년이 걸렸고 화이트 와인인 두케사는 한 해 3,500병 소량 생산된다고 합니다. 칠레 카차포알 벨리에서 샤르도네 100%로 만들었으며 가장 최근 풀린 2014 빈티지는 2시간 병브리딩을 추천합니다.
미국처럼 버터리하지 않고 산도 알코올이 잘 받쳐줘서 밀크처럼 크리미합니다. 목나살을 하기엔 산도가 깔끔하게 떨어져서 메르소에 가깝고 잔 스월링 할수록 목 농김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추천 이유는 미국과 프랑스의 장점을 고루 섞어놓아서 신선했고 칠레 와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메르소 프리미어 크리 정도의 구조감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도맹 기아르는 프랑스 부르고뉴 소규모 생산자로서 지브리 생베르 땅에서 피노누아 100%로 생산됩니다. 2019 빈티지는 기후 및 양조 기술의 발전으로 30분 안에 쉽게 열립니다. 지브리 생베르 땅 특유의 단단한 남성적인 가죽향, 탄이 느껴지고 미네랄이 있어 맛도 복합적이며 오히려 동일 생산자의 프리미어 크리보다 좋은 구조감을 보여줍니다. 추천 이유는 지금까지 마셔본 빌라즈크 10만원 미만 최고의 가성비 와인으로 15만원대의 복합미를 보여줍니다. 프랑스와 푸이에는 프랑스 200대 재산가로 부를 축적한 뒤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테루아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당시 최고의 양조가인 다비드 디방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탑 생산자들처럼 100% 유기농으로 재배하였고 손수확을 통해 최고의 포도로만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보조 지역은 본 로마네와 비슷하지만 좀 더 라이트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프랑스 FE의 프리미어 크루는 본 로마네급의 구조감을 보여줍니다. 첫 향에 젖은 숲향, 지하실 냄새와 함께 특이하게 탄약향과 시거향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밝은 베리향이지만 복합적인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향만으로도 1시간 이상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폴로즈 로제 샴페인입니다. 지금까지 로제 샴페인을 마시면서 로제 특유의 강한 탄닌 때문에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는데 폴로즈 2015비는 달랐습니다. 폴로즈는 윈스턴 처칠이 사랑했던 와인으로 로제 샴페인은 작황이 좋았던 해에만 생산됩니다. 로제 와인의 붉은색은 피노누아 껍질을 함께 치명해서 나오는 색으로 피노누아 40%, 샤르도네 60%로 만들어졌습니다. 샤르도네 비율이 높다 보니 로제 특유의 강한 탄닌보다는 산도가 튀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레몬 시트러스 향이 주로 이르고 눈으로 마시는 로제 와인답게 옅은 장미색의 색감이 아름다우며 장기포가 1시간 이상 유지되면서 오히려 30분 후에 더 좋은 맛과 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나는 와인 이야기 세상의 모든 와인입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